여러분들, 야생의 멧돼지가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저의 위치를 알 거예요. 아니 이런, 갑자기 메뚜지가 돌진을 했어요. 어우, 이 팀을 놓치지 않고 바로 메뚜지 올라탑니다. 베네벡터 SM722 후렴구동이고요.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무려 4초밖에 걸리지 않죠. 물론 마일로 계산하면 수치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원본 차량은 SLR 스털링 못 들어가는데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9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눈앞에 터널이 보이는군요. 배기음을 들어봅시다. 이 녀석의 코너링 성능도 볼 거예요. 고출력의 후륜구동이라니 왠지 말 안 들 것 같지만, 여기서 왼쪽으로. 오케이, 뒤가 살짝 돌아가네요. 제가 제대로 돌려볼게요. 오버스티어가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잘 쳐줘야 돼요. 이 특유의 핸들링 감각, 처음에는 어렵지만 타다 보면 바로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드리프트 살짝. 그렇지. 제가 집으로 데려왔고요. 이제부터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쭉하게 생겼어요. 아 근데 겨울에는 확실히 춥네요. 이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넷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 얘는 롱노즈 쇼테크 형태예요. 앞에 길고 뒤에 짧고. 자, 핸들이 여기 있어요. 본넷 끝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운전하기 진짜 힘들어요.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 볼게요. 이게 본넷이 길어가지고 운전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나오시면은 미션 클리어. 이 거대한 본넷, 눈알이 엄청 크고요, 눈썹이 진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베네팩터 마크 안쪽으로 파져있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뭔가 입술 같은 느낌이 들죠. 스플리터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선이 쭉쭉 그어져 있어요. 자고로 오픈카는 옆으로 길고 낮아야 훨씬 더 이뻐 보이거든요. 얘는 그냥 100점 만점에 200점이에요 운전석 뒤쪽에 여기 토끼기, 테일램프는 그냥 딱 적당히 이뻐요. 이동수단 모델기 딸깍. 그렇지, 이 베네팩터 마크를 따라서 위쪽으로 열리는군요. 후드 안쪽에도 인테크가 구현되어 있네요. 이 섬세한 받침대 디테일까지. 근데 여기에서 놀라면 안됩니다. 엔진 사이즈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다음에는 뒤쪽 트렁크, 얘도 합격. 제가 이제 내부도 살펴볼게요. 일단 문짝부터 빠르게 보고 갑시다. 이 고급스러운 손잡이 표현, 편안한 팔걸이와 수납 공간까지. 이 안락한 시트, 락스타 여러분들 이런거 만들 수 있었잖아요. 왜 여태까지 만들지 않은거죠? 여러분들 이게 핸들도 진짜 제대로예요. 보통 원래 GT5가 내부를 진짜 못 만드는데 이렇게 잘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에? 이 섬세한 버튼들의 표현, 디테일한 송풍구,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센터페시아가 본인 차에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쭉한 송풍구, 여기 가운데 시계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려 커피를 두 개나 꽂을 수 있는 컵홀더. 이 고급스러운 기어봉 위쪽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짝반짝하면 여기 천장이 비쳐요. 바로 이제 개조를 해볼게요. 내구도 플럭, 브레이크 플럭,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쭉 볼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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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스피드 MK2 범퍼, 그 다음에 뒷 범퍼. 와, 락스타가 잘 살리고 있어요. 카본 스피드 디퓨저, 엔진 플럭,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듀얼 라운드 머플러, 다음에 후드, 디자인이 굉장히 신기하죠. 벌집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내용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튀어날지. 오마이갓,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펄 광택 미드나이트 퍼플,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미드나이트 퍼플,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블리치 브라운, 다음에 지붕 악세서리. 아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스플리터, 뭔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아크 MK2, 그 다음에는 스커트를 쭉 보겠습니다. 이게 납작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종류도 되게 많다는 거. 스피드 스커트, 다음에 스포일러 볼게요. 개인적으로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거 달고 싶군요. 너무 큰 거는 눈에 띄어서 좀 그래요. 스트리트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플럭,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튜너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슬라이서 골라드리겠습니다. 휠 색상은 미드나이트 퍼플.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이 아니라 없죠. 나갑시다. 제가 크리거와 함께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처음에 휠스핀 살짝 불편하지만 뭐 적응이 될 거예요. 타다 보면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전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붕이 없는 차량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총알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제가 차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이쿠 세상에나. 이게 머리가 땅에 닿으면 안 좋은 차예요. 보시면은 머리가 공중에 떠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합격. 이번에는 다른 시민차랑 교통사고를 내볼게요. 여기 있는 차랑 하이어 반갑습니다. 오, 이 차량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요. 다음에는 덤프트럭. 과연 정확하게. 그렇지, 나이샷. 뭐야 이거 통과가 됐는데. 트럭 밑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하이어 반갑습니다. 그냥 통과가 됐네요. 어잉? 제가 오프로드 한번 달려볼게요. 근데 어차피 오프로드는 지금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후륜구동에다가 휠베이스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이죠. 화이팅 화이팅. 뭔가 시원스럽게 올라오진 못하고 살짝 돌아가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어차피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디자인이 정말 이쁘고요, 주행 질감이 아주 다이내믹해요. 자 그렇다면 스타팅이었습니다.